마녀의 5분 탈출. 여기는 맵 특성이 초반. 초반에 어? 체력 감소가 느려요. 여기는 진짜 느려요. 매우 느림. 매우 느림이라고 할게요. 진짜 느려 초반에. 근데 이제 초반에 이거 예외가 또 있어요. 어? 아 잠깐만. 느림. 예외. 예외로는 이제 1-4맵. 그리고 2-3인가? 2-3맵인가? 2-3맵. 여기는 예외예요. 왜냐? 여기는 체력 물약이 많이 나오는 만큼 체력 감소가 물론 이제 후반 맵보단 아니지만 빨라요. 어? 체력 감소가 빨리 단단 말이야. 요래요. 요렇게. 이 맵 두 개는 제외를 할게요. 자. 초반은 약간 이렇고 중반이라 할게 그냥 중반. 중반은 체력 감소가 보통. 그리고 후반은 당연히 체력 감소 빠름. 이거 그냥 느림으로 하자. 그냥 요렇게 보면 돼요. 크게 보면은 요렇게 보면 돼요. 크게 보면은. 그 요구르카는 여기가 원래 느림이었죠. 근데 여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빠르고 어? 중반 맵은 이제 보통. 여기는 이제 느림. 요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쿠키를 쓰려면은 어디서 쓰는 게 좋을까요? 마녀의 5분 탈출은. 어? 마녀의 5분 탈출은 여러분들이 좋은 쿠키를 쓰고 싶어. 초반? 그쵸? 초반이 어디냐고? 네. 초반을 짚어줄게요. 네, 좋은 질문이야. 그런 질문 막 해주세요. 절 마구, 여러분들은 절 마구 이용해 먹으세요. 자, 초반. 여기가 체력 감소 진짜 느려요. 여기도 여기 다음으로 느려요. 여기까지 느려. 그래, 여기까지 느려. 그래, 1-4맵 내 빠르대. 자, 여기가 체력 물약이 막 대물약이 막 두세 개 나오고 막 소물약 막 여러 개 나오고 하는 맵이거든요. 근데 체력 물약이 많이 나오는 만큼 그 체력 감소는 빠른데 그래도 여기 괜찮아요. 여기 괜찮아. 여기도 좀 느린 편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간 체력 감소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그래도 버틸만 해요. 여기도 막 체력 물약이 소물약이 이 맵에서 한 4-5개 나올 거예요. 4개인가 5개 나올 거야. 그래서 체력 물약까지 합치면은 뭐 체력 감소는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예, 1스테이지까지 느리다고 칠게요. 1스테이지까지 느리고 2스테이지부터 이제 체력이 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력 감소가 이제 약간 보통 속도를 단다. 그리고 여기 개굴개굴 버섯숲도 진짜 소물약 엄청 많이 나오죠. 소물약 한 10개 이상 나오잖아요. 한 20개 나오지 않나? 거의 다 먹으면? 20개 이상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만큼 많이 나오는 만큼 체력 감소가 빠른데 체력이 빨리 다는데 부스터 이용해서 체력 감소 체력 물약 계속 먹으면은 괜찮은 맵이에요. 그리고 끈적끈적 달팽이 늪. 여기까지가 체력 감소가 그냥 보통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꽁꽁 언어 예티의 얼음 동굴부터 여기서부터 체력이 살짝 조금씩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보다는 조금 빨리 다는 정도.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스테이지. 여기가 2스테이지 끝맵이죠. 2스테이지까지 체력 감소 보통보다 좀 빨리 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3스테이지부터 거의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스테이지부터 이제 체력 감소 빨라요. 3스테이지는 다 빨라. 체력 감소가 다 빠른데 그나마가 아니지. 여기 미지의 고대 문명. 여기 은화 많이 나오는 맵 아시죠? 여기가 미치도록 빨라요. 여기가 체력 감소가 3스테이지 중에서 제일 빠를 거예요. 아무튼 쭉 가다가 아무튼 여기까지 빨라. 여기 4스테이지죠. 4스테이지는 그냥 다 매우 빠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매우 빠르고 여기는 매우 빠른 것보다 더 빠르고 여기는 매우 빠른 것보다 더 빠른 것보다 더 빠르고 여기가 제일 빨라요. 아무튼 체력 감소가 대충 약간 세세하게 보자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점점 갈수록 체력 감소가 빨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왜 나의 이 별표가 사라졌어요? 여기서 점수 잘 나오는 쿠키. 아까 이제 요구르카랑 다르게 그리고 회복 시켜주는 펫. 회복 시켜주는 펫이 좀 밸런스가 좋긴 해요. 여기는 자 중반 가자. 중반에는 뭘 써야 될까요? 중반에는 남는 쿠키. 아까 그 이제 여기는 그냥 예를 들면은 요구르카 초반 맵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초반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이제 요구르카 후반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남는 쿠키 쓰세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요구르크랑 달라. 여기는 청대님 체력 감소 빠르면은 여기는 요구르크 중반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뭐 이동 속도 빠른 쿠키 아니면 뭐 어? 또 뭐 있었지? 뭐 얼리는 펫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막 부활하는 펫 어? 이렇게 할 수 있어. 펫은 이런 걸 써도 돼요. 펫은 이런 걸 써도 돼요. 근데 이동 속도 빠른 애를 쓰는 게 과연 옳을까요? 아니, 물론 이제 뭐 빠른 걸 이제 써야 될 맵도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어? 예를 들어 3-1스테이지부터 후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4-3스테이지까지 달리잖아. 근데 여기서 갈수록 빨라져요. 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갈수록 빨라져. 어? 당연히 체력 감소가 여기가 더 느려요. 그래도 4-3보다는 여기가 더 느려. 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이제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남는 쿠키를 쓰되 부활 펫 그리고 약간 이제 얼리는 펫?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쓰는 게 좋아요. 알겠나요? 컨트롤이 어려워서 속도 빠르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여기는 속도 빠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갈수록 빨라지는데 빠른 맵을 그러니까 마지막 맵을 빨리 갈수록 손해야. 그러니까 이 맵 특성 어? 맵 특성 마지막 맵을 빨리 갈수록 손해. 약간 이제 그 요구르카랑 다르죠. 요구르카는 마지막 맵을 빨리 갈수록 이득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어떤 식으로 빌드를 짤지 알겠지? 자 그럼 한번 2분의 계정을 한번 봅시다. 어? 2분의 계정을 한번 보자고. 자 2분은 일주자로 불정을 썼어. 그리고 얼리는 펫을 썼어. 자 예, 그나마 여긴 천천히 가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예티를 얼리는 펫을 부활하는 펫이나 얼리는 펫을 이제 체력 감소 빠른 데서 쓰면 좋다고 했잖아요. 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해줄게. 그래 얼리는 펫이랑 막 체력 회복하는 펫 랜드팔 보면 돼요. 랜드팔 어? 랜드팔 보면은 개나 소나 막 예티 썼던 데가 있잖아. 지금 이제 별빛 드림캐쳐 쓰는데 개나 소나 예티 썼잖아. 체력 감소 진짜 빨라요. 랜드팔이 회오리용을 써요? 아니야 안 쓰잖아. 랜드팔에서 회오리용은 진짜 극한으로 이제 막 막변 할 때 쓰지. 그런 이유가 아닌 이상 예티를 쓰잖아. 그 이유랑 똑같아요 그냥. 랜드팔이 체력 감소 진짜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막 부활하거나 얼리는 패스 쓰면 좋아요 솔직히 랜드팔도. 자 근데 초반에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 자 불꽃정령 쿠키의 이동속도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르죠? 탈락. 자 펫이 뭐 부활을 시켜주나요? 얼리나요? 탈락. 오케이. 자 처음에 왜 요즘에 락스타 안 쓰나요? 뭐야 이분 뭐야 뭐야 이거 초기에 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이거 락스타를 왜 초반에 쓰냐면은 락스타가 뚜벅이에요 진짜 느릿하게 가. 근데 거리별 점수는 진짜 이게 레어 쿠키 치고 최상급이에요. S급이야 레어 쿠키 치고 거리별 점수는 S급이야 그래서 이제 락스타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2번 주자 폭죽마 쿠키 펫이 뭐예요? 이거 이제 뭐 푸딩 쓰는 사람도 있고 뭐 폭죽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아무튼 체력 회복 펫을 쓸 거예요. 여기는 불정 예티 이속 보물 플러스 R 5억점 영상 보고 그랬다. 근데 그 영상을 봤다고 쳐요. 그래 그래요.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그 영상을 봤다고 쳐요. 그 영상을 보고 따라했다고 쳐. 근데 그 영상이 있는데 왜 뜻탈출 랭커들은 왜 1번 주자 다 막 락스타나 막 그런 걸 할까? 이게 이제 생각을 좀 이제 안 하신 거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유튜브 보고 아 저거 좋구나 저거 나도 한번 써봐야지 그냥 그거죠. 일단은 넘어갑시다. 그래 넘어갑시다. 막 불꽃정령에 막 이거 다 줬어. 엔진 스캣 끼고 막 뭐 불구나까지 끼고 막 최고 속도로 체력 감소 제일 느린 구간을 최고 속도로 여기를 빛의 속도로 지나가고 나는 4-3을 미친듯이 달리게 했어. 약간 그런 거야. 이게 제가 알기로 그 만렙 기준으로 그 불꽃정령 1번 주자 5억점 넘는 빌드가 있잖아요. 5억점 넘는 빌드를 하잖아? 내가 알기로 한 이쯤까지 갈 거야. 여기 2-2스테이지 거의 후반까지 갈 거야. 여기쯤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체력 감소가 느린 구간을 다 지나서 혼자서 여기까지 막 독식해. 그건 진짜 때탈출 랭커로서 그냥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알겠어요?